무단운전의 경우에 이제 보험회사가 책임을 질 것이냐 관한 문제. 사실은 무단운전이 되면요, 바로 접수가 안 됩니다. 그렇게 보시면 돼요. 다 알아보고 일일이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이 무단운전이 과연 보상 처리가 될 것이냐 여부를 충분히, 그러니까 우리 보상과 입장에서는 늦게 접수가 되니까 현장에 바로 가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, 그래서 우리가 바로 조사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? 초동조사 그래요. 초동조사. 예. 네. 무단운전뿐만 아니라 모든 보상과 직원들이 현장을 쫓아갔을 때이 초동조사만큼 중요한 사실이 없어요. 그 일반적으로 일용 잡부들이 병원에 누워 있잖아요. 시간이 지나면 기술직으로 바뀝니다. 주변에 듣는 거예요. 당신 일용 잡부로 이 갔다가 쉬다, 죄송합니다. 제가 그런 용어를 써서 어쨌든 보조 일을 하다가 사고 났더라도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. 아, 당신 기공이라고 그래? 기술공이라고 그래? 그러면 갑자기 이 사람이 형털목공이나 건축목공으로 바뀌죠. 그 차이는 일용잡부, 일반잡부와 건축목공, 형털목공의 이 단가 차이는 엄청나죠. 실제로 보상액도 거의 더블 정도 이렇게 그렇게 가는 현상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바뀝니다. 그래서 무조건 보상과 직원이 해야 할 덕목 중에 하나는 초동조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거죠. 일찍 쫓아가서 빨리 해야 돼요. 근데 문제는 이제 무단운전의 경우는 바로 접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. 나중에 자기들 알아보고 나서 보상 처리가 되게끔 해갖고 들어오니까, 그러더라도 뭐가 중요하다?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나.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 안에 범주에 들어가는가를 좀 이따 이제 무단운전이나 절취운전 조사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. 그거를 알아야 된다. 그 포인트를 아예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서 하나둘씩, 뭐 체크리스트 가지고 다닌다 해서 쪽팔리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해줬으면 어쩌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. 무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취와 달리 인적관계 둘 간에, 이게 자동차 소유자와 이 무단운전 한 사람의 관계가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느냐. 그래서 관계가 형성이 돼 있으면 무단으로 보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뭐 부자지간이라거나 형제간이라거나 아니면 사장과 종업원의 관계라거나 아니면 바로 옆에 사는 같은 뭐 약간 동업의 개념 이런 식이라거나 어떤 인적관계 걸린 거죠. 여자친구라거나. 예. 그래서 이런 경우에 따라서,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따라서 무단이냐 완전 절취냐가 바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절취냐 무단이냐 꼭 지금은 구분하고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에요. 옛날에는 이거 엄청 중요했어요. 무단이냐 절취냐 해가지고 무단이면 인정, 절취면 불인 이랬는데, 지금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절취냐 무단이냐 이거는 뭐냐면은, 가능성은 절취운전이 더 배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건 사실이죠. 부장님. 예. 절취가 더 확률은 높은 거지만 그렇진 않다. 왜 그랬는지가 판단하는 중요 기준이다. 그래서 판단 기준을 한번 볼까요? 일일이 체크해 보시게요. 평소 키 관리. 키 관리. 키를 어디다가 이렇게 하는 거, 여럿이 아무나 이렇게 키를 함부로 가져갈 수 있는 장소에 놔뒀느냐. 그 다음에 묵시적 허락이 나중에 떨어질 만하게끔 운행이 가능하게 된 어떤 이유가 있었느냐. 아까 제가 했죠. 시간, 거리, 장소였네. 시간, 거리, 장소. 그 다음에 어떤 관계냐. 김영 조합원인 차량의 소유주와는 어떤 관계냐. 아까 이야기했죠. 시거장 반대에서 반한 의사가 있었느냐 여부. 그다음에 그 사후 승낙 가능성. 그다음에 이 피해자의 주관적인 인식 유무. 요새는 이게 좀 크게 중요하진 않네. 옛날 판례들 보면은 무단 운전에 같이 동승한 경우가 있었어요. 동승한 사람이 이제 차 전복해 가지고 다치면은 피해자가 그 사실 알았냐, 알고 동참했냐 여부를 면부책여부 판단의 근거로 삼았는데, 지금은 면부책여부 판단 근거보다는 과실상계, 허위동승에 관한 감액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무단운전자의 운행에 적극 가담 여부 등. 이두 개는 면부책 판단의 요소기도 하지만은 감액의 요소로 많이 쓰이고 있다. 그렇다면